안녕하세요, 언니 오빠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최지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해마에 대해 유튜브를 찍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보유효과에 대해 공부하려고 해요. 보유효과는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행동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경제학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아담 스미스 이후 케인즈와 하이에크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경제학의 주된 중심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경제학을 연구합니다. 즉, 철저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한 이후 동찰력을 가지고 경제학을 이해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의 모습에 중점을 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 인간들은 비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러자 1970년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심리학을 포함시킨 행동경제학이 연구되었고 전망이론을 발표한 대니얼 카너먼, 너찌라는 책을 쓴 리처드 탈러, 승자의 저주, 이론을 고안한 리처드 세일러 등이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리처드 탈러는 너찌라는 책에서 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콘은 호모 이코노미커스의 줄임말로 철저한 합리적인 인간, 이상적 인간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절대 이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동경제학적으로 인간은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전망이론, 너찌, 승자의 저주는 모두 백그라운드 이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영어뿐 아니라 국어 비문학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의 개척자인 커너먼과 트버스키가 노벨상을 받게 된 전망이론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보유효과이며 보유효과는 모르면 전망이론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꼭 이해해서 숙지하셔야 해요. 먼저 네이버의 정의를 보면 보유효과는 어떤 물건 또는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일단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순간 그 물건에 애착이 생겨 그 물건을 다시 팔려고 할 때 그것을 손실로 여겨 값을 굉장히 높이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두 배가량이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10배까지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대니얼 카너먼의 머그잔 실험입니다. 학교 매점에서 6달러로 판매되고 있는 머그잔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 절반에게는 무료로 머그잔을 증정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머그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증정받은 참가자에게는 그 순간부터 보유효과가 작동합니다. 이후 머그잔을 증정받은 쪽에 얼마 정도면 머그잔을 넘길지 가격을 제시해 보도록 했고 머그잔을 받지 못한 쪽에는 얼마 정도면 머그잔을 살지 매수 가격을 제시해 보도록 했더니 두 집단이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머그잔을 무료로 증정받은 쪽에는 평균 5달러 25센트 정도면 머그잔을 팔겠다고 한 반면 머그잔을 사기로 한 집단은 2달러 75센트의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죠? 리처드 탈러의 와인 실험도 유명합니다. 20년 전 좋은 보르도 와인을 1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와인의 가치가 무려 20배나 상승하며 와인의 가격은 무려 20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매우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해당 와인을 팔라고 조언합니다. 얼마에 팔려고 했을까요? 답은 팔지 않겠다 였습니다. 너무 애착이 큰 나머지 금액을 환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보유효과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본 후
불만족스러우면 물건값을 환불해주는 환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보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비자는 물건에 큰 하차가 있을 경우엔 환불을 받겠지만 사소한 결함이나 조금 불편한 정도는 보유한 물건에 애착이 생겨 환불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니 체험하기 좋은 상품의 경우엔 보유 효과를 노려 환불 보장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보유 효과는 좀 더 연구되어 후기 행동 경제학의 손실 회피성 효과로 발전하게 됐는데 인간은 이득에서 느끼는 감정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감정이 두 배 가량이 더 크며 그 고통스러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맞춰보세요. 엄마 또는 아버지께서 오전에 10만 원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오후 과속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서에 걸려 1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셨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날 저녁 주무시기 전에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시면 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최지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토보 어학원의 허유진 엄마 임희정입니다. 경제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렵다,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나는 경제학과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 수능 비문학에서는 경제 관련 지문이 한 문제씩 꼭 출제됩니다. 경제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방향과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제학을 배울 텐데 쉽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붙이면 어느 순간 기본적인 경제학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고정경제학, 일반경제학, 행동경제학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경제의 세계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가요? 오늘은 매몰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혼합된 가장 기본적 심리경제학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매몰비용의 정의. 먼저 매몰비용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정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초래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유럽에서는 콩코드 오류라고 하는데 콩코드 여객기 제작과 관련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몰비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인데 경제학적으로는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다른 합리적인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일단 어떤 행동 코스를 선택하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투자한 것이 아깝거나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깊이 개입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일컫는데요. 이미 영화표를 사서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된 순간 영화가 재미가 없어도 사람들은 영화표를 사는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졸면서도 앉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대개 매몰비용의 오류 희생자가 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바로 증권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식 매매를 결정할 때 매입 가격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곤 하는데 주가가 매입 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을 팔고 반대로 매입가보다 낮으면 팔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범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면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때문에 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식을 더욱 집요하게 붙들고 있게 되고 끈기 있게 버팀으로써 스스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워 사업 등을 포기하지 못하고 혁신을 주저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결국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몰비용의 오류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뷔페식당에 들어가 본전 생각 때문에 과식을 하고 배탈이 나서 약값이 더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는 우스꽝스러운 경우를 우리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마케팅에 역이용하게 되면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소비자가 쌓인 마일리지를 포기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해당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신이 투자한 시간이나 횟수를 간단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그동안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예로서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이미 예약한 비행기, 호텔 예약에 따른 수수료가 아까워 무리하게 여행을 가거나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서 또 싸들고 이사를 가거나 5만원에 산 주가가 5천원으로 떨어졌고 회사는 전혀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투자 금액의 손실이 아까워 팔지 못하고 더 큰 손실을 자초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평생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그동안 들어간 약혼 비용이 아까워 결혼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지는 이유. 여기 예에서 나온 넥타이 값 30만원처럼 이미 초래되어 매몰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은 다시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매몰된 비용이어서 발생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관계없이 복원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매몰된 비용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 비용을 되살리려는 헛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몰 비용이 출제되면 대부분 답은 다음과 같이 항상 동일합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라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대개 매몰 비용의 오류는 매우 교묘해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 오류에 대해 한번 배웠다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쉽게 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육감 무엇인가? 대상을 소유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애착 동그라미. 애착은 뭐 영어로 affection, attachment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애착이 생겨서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한다.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보여줄 테니까 어쨌든 지금은 잘 적어놓고 또 보고 자꾸 보도록 해. 이건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을 소유하는 순간 그 대상에 애착 동그라미 생겨서 객관적 가치 이상을 높이 부여한다. 분명히 내가 만원 주고 샀거든. 근데 내게 되는 순간 그게 가치가 대략 곱하기 두 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손실을 나갈 때도 곱하기 두 배로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 회피성 효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보유 효과인 거야. 일단 내가 내 게 되기만 하면은 내가 가치를 뭐 한다고 대략 두 배 정도 높이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 두 배의 고통을 또 느끼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권력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못 넣는 거. 뭐 3선, 4선 국회의원 그리고 사람이 막 70이 됐는데도 막 권력을 못 넣는 거야, 이거를. 그게 다 마찬가지인 거지. 일단 내 거 되는 순간 내 권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뭐로 심하게 고통이 있는데 곱하기 두 배의 고통이 느끼는 것이야. 얻을 때는 100의 기쁨이었는데 나갈 때는 200의 고통을 느낀다고. 따라서 소유하는 그 물건들을 내놓는 것을 손실 동그라미, 손실로 이기는 현상. 따라서 이제 얘기 쭉 나오잖아. 이게 수능에서 머그컵 나면 무조건 보유 효과야. 백그라운드 1권에 있어. 나중에 할게. 머그컵 나면 머그컵이 뭐 수능 나왔자 나올 게 뭐가 있어. 머그컵 나면 무조건 얘는 이제 보유까지. 머그 잔을 가진 그룹이 가진 그룹 동그라미 그리고 가지지 않은 그룹 동그라미 가진 그룹이 팔려는 금액. 가지지 않은 그룹은 새로 얻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 나가는 거고 이거는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손실이고 이거는 이익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대략 둘 다 만 원 주고 내가 샀는데 나갈 때는 뭐 한다고? 2만 원으로 팔려고 하는 거라고. 왜? 그만큼 고통이 두 배가 되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요게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와. 반품 보장 마케팅 알지? 일단 고객님 써보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는 환불해 반품해 주시면 쟤들이 뭐 수수료 안 내고 그냥 해드릴게요 하잖아 맞지? 사람들이 반품 잘 안 해. 왜냐면은 이것 때문인 거야. 일단 내게 되는 순간 내가 거기에 뭘 주기 때문에 애착을 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갖고 가 할 때는 웬만하면 잘 못 보내는 것이야. 뭔지 알겠냐? 왜냐면 그게 애착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품 마케팅은 확실하게 보유 효과를 이용한 굉장한 전략적 마케팅이지.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소유를 느낀다는 거지. 가치를. 따라서 반품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반품 사례는 별로 없어. 왜냐면은 일단 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내 거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들은 별로 소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사용한단 말이겠지. 뭐 그렇게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잘 나와. 현상 유지 편향이란 게 뭐냐면 이것이지. 현상을 유지하는 건 쓸 필요 없다. 현상을 선호하는 유지를 선호하는 의사결정에 나타나는 지각적 편향이란 건데 이것도 편향인 것이야. 따라서 현재 상태를 그 머리 과부하가 생기니까 머리 귀찮은 것이지. 그러니까 아 그냥 하자. 이번엔 우리 많이 말하잖아. 아 엄마 그거 다음에 할래. 아 귀찮아 다음에 할래. 전부 다 이게 현상 유지 편향인 것이야. 따라서 현재 성립된 행동들을 특별한 이익이 주어진 한 뭐 나한테 주어진 현상 유지 내가 변화했을 때 나한테 막 10억이 정도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들을 꾹 유지해 나가는 거라고. 손실 회피성 편향 똑같다. 다 똑같은 거야. 손실 회피 손실은 곱하기 몇 배 시작? 두 배. 따라서 얻는 가치보다 잃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거. 똑같은 봐봐 이거. 나중에 다음 주 하겠지만 똑같아. 지금 헷갈리지만 5달러 추가 요금을 회피할래? 5달러 할인을 획득할래? 사실 똑같은 거야. 다음 주에 내가 그려줄게.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거든 불구하고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이거를 곱하기 몇 배? 곱하기 두 배로 보기 때문에 이게 몇 달러? 10달러 손실을 느끼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더 크단 말이겠지. 이득을 획득하려는 것보다 손실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왜? 손실이 나가는 것은 내가 고통이 몇 배? 두 배가 되기 때문이야.
이 손실 회피성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래프다. 손실 회피성 그래프. 앞으로 너희들이 빗물 아플 때 이런 그래프, 이따 또 보여주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 그래프는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그래프야. 경제학 빗물학 중 보면은 대부분이 빗물학에 그래프가 있어. 근데 대부분 그래프 중에서 요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얘들은 손실 회피성 그래프야. 봐봐. 내가 이득이잖아. 이득. 내가 1,000원을 얻어가지고 이득이 요만큼이야. 근데 내가 1,000원을 잃었을 때 이득은 요기만큼이 아닌 거야. 한번더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가 한번더 꺾어져. 그 골이 더 깊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번더 깊게 가는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얘들은 무조건 손실 회피성 그래프다 하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 배워. 있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다음 주건 미리 다 해주는 것이야. 이걸 보라고. 이쪽 봐. 이쪽 보면은 확실히 다르지, 맞지? 그래서 한번 꺾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혹시나 물어볼게. 경제학을 좀 아는 애들은 이게 그래프가 없어? 요거만 있다 치면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아는 사람? 신봉고 니네는 모르면 안 된다. 니네는 내가 대신 해줬거든. 요 그래프 볼까? 어느 정도 내가 짜장면을 첫 그릇 먹었어? 아, 만족. 두 그릇 먹었어? 만족. 만족. 근데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여섯 그릇 막 먹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일곱 그릇째 되면은 별로 뭐 맛도 없고 똑같아. 이게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에요. 효용은 만족이거든. 이게 만족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한열 그릇째가 딱 기준이면은 11그릇째부터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 오히려 먹으면 뭐? 더 토해. 아, 막 질려가지고 못 먹겠어. 살려줘. 막 이러거든. 그러니 이게 이 그래프를 잘 알아두란 말이지. 잘 봐. 이 그래프 알아두어야 돼. 자, 전망이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앞에 배웠던 걸다 합해가지고 뭐 배웠지? 보유가 배웠지? 뭐 배웠지? 앞에 있는 현상지 배웠지? 뭐 배웠지? 손실 배웠지? 이게 다 배운 거 다야. 이세 가지를 짬뽕 시켜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전망이론을 내세웠고 이 전망이론이 200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그 이론이 전망이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 기존에 있는 그래프와 완전 다른 그래프 나오는 거야. 처음에 이 그래프 봤을 때그 경제학자들이 아니 뭐 이런 그래프가 있냐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것이야. 이 그래프가 바로 전망이론 그래프라고 하면서 이 전망이론을 보여줄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지? 따라서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획득했을 때 얻는 그런 가치. 가치는 만족이라 칠게. 만족이 내가 100이잖아. 하지만 내가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그거는 똑같이 100이 되고 100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번더 꺾어지게 돼. 쭉 떨어지지, 맞지? 요 그래프는 전 세계의 그래프가 한 개밖에 없어.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야. 기존 고전 경제학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었어. 근데 지금은 한번더 꺾지? 이두 배가 됐지, 맞지? 이게 바로 무슨 이론? 전망 이론도 괜찮고. 뭐곧 배우게 돼. 다 백그라운드 이번에 있어. 이미 비문학 나왔었고, 지상연도 고1, 고2 모의고사에 다 나왔었어. 국어 시간에 나왔었어. 영어는 동계산이야. 요거 볼게. 자, 이 전망이론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심리학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면서 이그 대니얼 카먼과 아모스 스포스키, 대니얼 카너먼이 다녔던 대학교, 영국의 대학교에 가봤거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야. 그리고 카너먼, 아모스 스포스키는 프린스톤인 것 같아. 프린스톤과 이제 있는데 그 히브리 대학교 되게 유명해. 히브리 대학교 지금 유명한 사람이 거기지. 유발 하라리가 지금 거기서 연구 중이거든. 거기 교수야.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인문학적 그 대학인데 그 앞에 사진을 찍었지.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어쨌든 그가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가지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지. 전망 이론이 혹시나 전쟁에 참여할 때, 이거는 은유법이야. 이 전망 이론이 경제학과 싸워서 만일 전쟁에 참여할 일이 생긴다면 나는 최선봉 부대의 깃발에 이 그래프를 새겨 최전선 돌진하겠다 라고 말한 거야. 우와, 완전 대단하지. 그러니까 만일 전망 이론, 이 전망 이론이 뭐 다시 말해 손실패 효과인데 이게 만일 전투에 나가가지고 만일 싸우게 될 때는 난 최선봉 부대의 깃발에다가 내이 그래프를 새겼다는 거지. 이 그래프가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야. 뭔지 알겠냐? 앞으로 비문학이든 뭐든 이 그래프 나오는 순간 전부 다아 이게 손실은 곱하기 몇 배? 두 배로 느끼는구나 하면 될 것이야. 뭔지 알겠냐?